내일장을 어떻게 준비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생각보다 견조했습니다. 옵션 네. 만기일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갔고 내일 시장에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선방하지 않나 네네.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미증시가 이제 특히나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구글의 급락 영향으로 인해서 1% 넘는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 증시는 오늘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상대적으로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좀 미증시에서는 약간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구글, 알파벳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영향이 좀 지수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4분기 어닝 시즌에 지금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좀 상승폭이 좀 이제 둔화되는 그런 상승 추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이유가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또 이제 어제 연준 위원들 4명의 이제 발언이 대부분 다 이제 매파적인 그런 좀 발언을 내놓으면서 재차 좀 시장의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시장이 좀 환호를 했던 게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이러한 네. 발언에 좀 환호를 했었는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그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러한 좀 긴축 발언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서 좀 경계 심리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발표가 다음 주 14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런 CPI를 좀 보고 가자라는 그런 좀 심리가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이고 또 다음 주도 CPI가 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흐름은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좀 관망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오늘도 시장 흐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좀 개별주 또 업종별 좀 차별화 장세가 네네. 나타나고 있는 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보면 최근에 이제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속속들이 이제 작년 이제 결산 실적,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주까지는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실적주 쪽으로 좀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어쨌든 뭐 지수가 이제 또 2500선을 맞고 떨어지고 좀 쉬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업종이나 이 섹터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이 중에서 뭐 최근에 뭐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지 섹터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섹터가 고공행진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게 워낙에 좀 많이 가파르게 좀 상승한 경향도 있고 그 외에 또 주목할 부분이 올해 연초 이후에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호텔 뭐 레저 업종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호텔 레저 업종이 상당히 이제 강세 흐름을 띄웠는데요.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롯데 관광객을 비롯해서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호텔신라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글로벌 여행 수요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중국인 단기 비자 지금 발급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한 좀 그렇죠. 강력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해외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해외 단체 여행을 지금 재개한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네. 이유가 뭐 사드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 방역 당국이 중국인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호적인 그런 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한해서만 해외 단체 여행을 지금 이제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2월 말까지 지금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이 지금
조치가 지금 시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예상에도 또 빠르게 또 당겨지거나 아니면 2월 말에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3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중국인 수요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뭐 카지노라든지 뭐 호텔 이러한 중국 인바운드 수혜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본격적으로 이제 2월 뭐 중순이냐 아니면 말이냐 뭐 이러한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우리나라와 중국의 뭐 약간의 자존심 싸움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언젠가는 해소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한번 물러서는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초가에 저희 공략해 볼 종목도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호텔 레저업 쪽은 아니지만 뭐 이 중에서 앞서 뭐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해외여행 수요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관련해서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항공주들 같은 경우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그중에서 뭐 지금 15분기 만에 지난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진에어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현재 시점이 좀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이 116억을 기록을 하면서 무려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그 여행이 재개가 되면서 국제선 여객이 전분기 대비해서 141% 증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분기에도 추가적인 그러한 좀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작년 하반기에 1,4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1,200원대로 이제 안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기됐었던 자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향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진에어. 네. 지금 현재 시점이 지금 현재 17,500원대 수준에서 오늘 뭐 종가 마감을 할 것 같은데요. 네. 한 17,000원 부근에서라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1월에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17,000원, 18,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한 단계 주가가 좀 레벨업 된 이후에 올해 좀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2분기를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2분기부터 특히나 이제 중국의 그런 인바운드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한 17,000원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한 12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16,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2차전지에 우리가 너무 올라가는 2차전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약간 쉬고 있는 리오프닝 그중에서도 진에어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장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정용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